여기에서 한 30년 전에 부흥에 왔어요. 어느 장로교회에. 근데 그 목사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오자마자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9가지 은사 받은 처녀 집사가 있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뭐 은사 안 받고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요. 오죽하겠어요? 거기다 투시까지 해서 사람 심령 딱 보면 말이야 무슨 죄를 지는지 다 알아낸다고 이러면서 목사님은 아유 나는 목회하는데 그 집사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뭐 자기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준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아유 저 암흑의 집사는요 뭐 어쩌고 무슨 죄를 지고 저 암흑의 권사는요 뭐 어쩌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죄를 그 사람한테 가르쳐줘가지고 그래. 하나님 직접 가르쳐주지. 무당노릇 하지 말라 이거지. 신명기 보니까는 무당은 돌로 쳐 죽여버리고 점쟁이 미쳐버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요 무당이라는 게 세상 무당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무당노릇 하는 거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아주. 그래서 이번에 영문배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예. 분명히 설 자리에 서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아닌 거는 손을 딱 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심령이 갈급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땡겨가지고는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집사 자랑을 하도 해. 이 목사님이 입에 개거품이 벅적벅적 하면서 그 집사 사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뭘 어쩌려고 또 이런 교회 보내줬노? 그래서 내가 한참, 아이고, 목사님 좋은 시기에는 하나님 멀리 계셔서 좀 힘들고 가까이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예, 저기 전사님 좀 그 처녀 집사 데리고 올게 볼랍니까? 내가 부흥에 가가지고 지금 말이야 저녁 집회 한 시간도 안 하고 그 여자부터 뭐를 보겠어요? 근데 볼라냐 그러길래 뭐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 그다 한번 보세요 이 목사님 막 거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아,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닥당 나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 예. 키는 나보다 한 뼘이 더 큰 그 딸이 같은 여자가 하나 들었는데 까만 치마 긴 치마를 입고는 흰 조끼를 입었어. 머리는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는 도마핀 하나 이렇게 딱 꼽았어요. 얼굴은 넓적하니 이모는 처녀가 하나 들었는데 내가 이리 앉아가지고 보니까는요 안녕하십니까 이래도 그래서 내가 예 하면서 그 사람 눈만 바라봐요. 예. 요 뱁새 눈을 째려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얼굴을 못 들어. 귀에 들어와서 앉아서 쭉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벌써 그에게서 사탄이 냄새가 나. 보면 알 수 있고 나는 냄새 나는 사람 벌써 엄청 중한 자지. 팍팍팍팍 사탄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가 이따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이걸 신격화시키고 있으니 저 목사님은 어쩌고 이번에 하나님 저 목사님 잡으러 나 보냈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가 기도 끝나고 눈을 이렇게 뜨길래 집사님은 좋으시겠어 9가지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쑥강아지 배알는 소리를 하더라고. 이거 봐요. 나 좀 봐. 그랬더니 예. 꿀 앉아. 꿀 앉더라고. 나도 꿀 앉아서. 목사님 꿀 앉으세요. 기도해요 우리. 내가 지금부터 말이야. 당신 9가지 전사 받았잖아.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겠는데 당신이 방언으로 받고 그랬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종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9가지 은사 받은 귀한 처녀 집사가 왔는데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어. 방언으로 하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릎팍을 팍 칩니다. 하라고! 얼마나, 아버지요! 이랬더라고. 방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왜 나오노? 그 다음에 입 딱 다물잖아. 그 다음에 내가 방언을 할게 통역해. 그랬어요.
그냥 방언이 막 폭탄까지 터져 나오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은 기회 줄 필요가 없어. 그 따우는 주여! 하고는 팡! 백살자 나보다 힘이 곱절이나 세지. 무방비 상태에서 확 잡아야지. 으으 할 때 확 잡아서 확 채고는 위에 깔고 탔어. 그래가지고 눈을 팍 눈 두 눈에다가 손을 내고 기도 막 그 정신환자 기도는 방언 이상 없어요. 네, 기도를 해주는데 막 뻗을 때 힘이 얼마나 장사하겠어. 그래서 목사님 깔 예 두 다리 깔고 앉아요. 그랬더니 예예예예 그래도 놀랬지.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여자 입에서 그 흉악한 냄새가 온 방 안에 꽉 차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품 벅적벅적, 햇바닥이 이만큼 나오더니 거품이 나오는데 뭐 말할 수 없어, 거품 춤이. 그래서, 목사님 나가서 대야 가지고 와요. 대야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대했어. 이야,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품이요. 대야에 반대 하나 터져. 응? 잠자고는 어둠이 빛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어 나오는 거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광선이 비칠 때 악한 어둠의 세력에 절대 배겨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하나님은 최고야. 천지의 창조주야. 이렇게 굳세게 믿어 이 귀신 마귀 때가리야. 여기도 지금 귀신 들 사람 몇 사람이 있잖아. 떠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절대 오래 머물러. 내가 제 정체를 알아버렸는데 정체를 알고 내가 배격을 하는데 어떻게 붙어있어. 오냐 오냐 하니까 달라붙어 있잖아요. 나 집회 갔다 그냥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계속 나도 땀났어. 난 그래서 환자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좀 진액에 빠지니까. 그래서 집회 가서는 그런 기도 해주고 나면요 설교할 때 힘이 없어요. 첫날부터 목사님이 그 열 데려와서 할 수 없이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아홉 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이랬습니까요? 영분별하세요. 목회하려면. 아이고 목사님이 얼굴을 못 들지 뭐야. 이 따우를 나한테 자랑시키는 건 목사님 뭡니까? 내가 지금 아홉 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이런 흉악한 냄새 지금 맡아요 못 맡아요? 맞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대야에 흘러나온 게 이게 뭐냐고. 이게 반대야가 이게 더러운 게. 이 사람 노는 꼴 봐. 얼굴이 막 불덩어리 된 거야. 불덩어리.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정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 물려가게 돼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능력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버리면 이 마귀가 들러붙어 있을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냐고 허냐니까 들러붙은 거 아니야? 가는 천하부터 그냥 작사를 내놨어요. 근데 그냥 푹 잠이 들었어 이 여자가. 병들어서 나을 때도 내가 잠이 12시간 자고 나니까 다 난 것처럼요. 귀신도 그렇게 한잠 자니까 낫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회를 하는데 설교 한 3분의 1쯤 하는데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부시시 한잠 자고 나니까는 교회에 나오더라고. 자 뒤에 앉아서 얼굴을 못 들어. 하나님 노릇했지. 목사님 꼭대기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어느 집사가 얼고 내가 보니까 어느 권사가 어떠고 내가 보니까 어느 장로가 못됐고 요거 다 일렀어가지고 목사님과 성도 사이가 이간질해가지고는요. 아이고 그런 일도 다 있어요. 야 집회 56년 다니면서 무슨 꼴을 안 받겠어요. 내가 심의하게 해가지고 가서는 밤낮 잡힌다고. 그러니까 이거 때리잡으려면요.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이 나가라 이래가고 놀고 앉았네 이러죠. 말 들어요. 물러가 잡아 그냥. 그게요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세상에나 마귀에나 남녀간에도 틈을 주지 말어. 눈이 해롱해롱해서 쌀만한 동태 눈깔 같으니까 남자들이 유혹을 하고 그러지요. 정신이 바짝 새리고 독살 들은 여자한테 누가 찝찝거려요? 헬레레 하니까 뭐가 기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지조, 정적,
정확하게 사탄이 이단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해도 흔들림이 없는 여기에서 요동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세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고 남녀간의 문제도 교회에서는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랬듯이 모든 남자들이 형제고 여자들은 자매고 이런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와 교제가 오래오래 갑니까? 벌써 눈가리가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이상한 게 들어가면요 네 짓고 나 짓고 집안 짓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고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고 옛날에 소련에 러시아 우리 남편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야 미국 백인에 백인 미국 백인 아니 미국은 잡종인데 러시아 진짜 백인이야. 얼마나 깨끗하고 미끄러고 잘났는지 같은 여자라도 반할 정도로 아주 뭐 흠잡을 데 없어 쫙 빠져서 아주 빠져 그냥 그런 여자들이 뭐 저기 핫팬티 같은 거 흔들거리면서 나가는데요. 나도 아이고 저거다 되면 나는 쪼다다 쪼다야 이러고 간대. 우리 남편이 같이 가다가 혼이 반은 빠져가지고 헤이 하고 섰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는요 얼른 가방 안에 종이 한 장 꺼내서 사인펜 굵은 거 있잖아 사인펜 거기다 그랬어요. 임자 있음 노 터치 써붙여놨지. 그리고 한참 멍청하고 있길래 그 등어리에 내가 붙여주는 것도 모르고 썼어. 그래서 내가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어? 그래, 뭘 그렇게 혼이 빠져서 버는데 목사가 그랬더니 어 이제 이쁘잖아 그럼 이쁘면 가. 눈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생각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 천국의 백성은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말 하나를 전부 가려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교통한 사람들은 오래오래 가지만 다른 게 딱 잡스러운 게 뛰어넘으면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야. 사건 나는 거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 100번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2000마리 돼지 떼를 갖다가 바다에 몰살지언정 그 속에서 괴롭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이미 주님께서 그 귀신 보고 나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말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원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랬어. 벌써 알았어. 예수의 명예가 나왔거든. 뭐, 나와라 이렇게 악을 요새는 얼마나 풍사들이 악을 써요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이미 아무도 못 알아듣게 혼자 그 귀신 보고 명한 거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게 은혜에 이렇게 저게 처음에는요 능력 받았다고 아주 그냥 이게 집회 가게 되면은 그냥 이게 안수를 할 때에 아주 악을 썼어요. 그때는 뭐 마이클 시절도 별로 안 좋을 때니까는 나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내가 내쫓는 것처럼 악을 쓰는데 그 다음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할 때 네가 고성을 질렀다고 그게 고성이지 그 영성이냐.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너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만 알아라. 지폐가 능력이 있어 행하마니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깨달음을 항상 그의 깨달음을 주셨어. 어디 누가 날 보고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요. 내가 헛길로 가고 꼴값 들고 육값으로 막 나갈 때 하나님이 날 깨우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삐딱해진 것을 건방이 그냥 충만한 것을 알게 하셔.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라고 통곡을 하고 그 뜨거운 눈물이 그냥 막 가슴에서부터 젖어 나올 때에 야 하나님이 그 중심에 회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하면 너무 억울해서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가 더러워서 자는 놈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살았는지 허공나이가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겁질려고 우는 거는 미움받아 이러더라고요. 남편 겁주려고 우는 거래. 아이고! 하면서 우니까 그 여자가 시겁떨지 말래요. 여자가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동정을 받으려면 아주 미덕 있게 우르래. 나한테 우는 것도 미덕 있게 우르는 소리 처음 들어봐서 미덕을 뭐 어떻게 미덕하노? 여자가 우르려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는요, 흙소리만 나래요. 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살짝, 살짝.
이러면 남자의 무쇠 같은 마음도 녹아진대. 응? 으아! 그럼 총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댄서방 만나서 개인 교수를요, 47년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시로 수시로 성령님이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깨우쳐주셔서 나는 그게 감동스럽고 감격해가지고 오늘이 내가 된 거지. 안 그리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여자들 강사들 봐요. 혜성 같은 스타같이 막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고 생 난리치다도 얼마 없으면 벌써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돈 나는 훑어갖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갔거든.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지고 씌워져야지 저를 위해서 써먹어가지고는 은사를 팔아먹는 자가 될 때는 이건 심판이야. 아주 무서운 심판이야. 그 나는 나중에 산소갑선을 갈지라도요.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고 현재가 내가 아니라다 해서 나중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뭐 붕에 마이 했다가 천국 간다는 말 없거든요. 일절도. 그래서 내가 1년에 부흥회를 몇 번 하고 성경 신약을 몇 번 보고 구약을 몇 번 보고 이걸 다 기록해 놨지. 그때는 한 번에 기도 막 아버지 하는데요. 뭐가 펄렁펄렁하길래 봤더니 내가 그거 기록한 거. 1년에 몇 번 부흥회를 하고 몇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신약을 몇 번 보고 구약을 몇 번 보고 그 기록한 게 펄렁펄렁펄렁. 너 이거 왜 기록했냐고 그러더라. 아니 그냥 뭐 얼마나 했나 보려고 그랬죠.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 자랑하려고 그랬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야, 싹 그늘로 태워버렸어요.